하지만 썩은 게 아니에요. 몸에 좋은 박테리아가 이빨에 달라붙는데 그 박테리아 색깔이 검정색이라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페브라스 때문에 우리 물개 친구들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논이야, 여기야. 논이야, 페브라스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는데 아픈 곳이 있으면 내가 만져볼 테니까 소리를 내서 알려줘야 돼. 논이야, 여기. 그러면 여기는? 그럼 여기? 아니 로니야,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여기는? 아, 냄새. 아이, 깨뱅이잖아. 아, 그나저나 여기에서 박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박사님! 박사님! 어? 귀염둥이 토토 여기 있었구나. 참 잘했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물개 친구들이 더 먼 바다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본성을 키워주는 놀이를 할 거예요. 바로 물고기 찰기! 자, 선사 앞에 있는 네 개의 돌 중 한 곳에 물개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숨겨보고 냄새로 맞추다 보는 놀이에요. 오른쪽부터. 그래, 그럼 토토가 어디에 숨길지 골라줄래? 3번! 오, 알겠어. 자, 그러면 세 번째이고 숨겨놓고 정말 우리 친구가 냄새만으로 잘 풀 수 있을까요? 빨리 한 번 만나볼게요. 친구야! 어서와 노니. 여기 돌 중 한 곳에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 숨겨놨어. 냄새로 신중하게 잡고 사진 건 이거 먹어도 돼. 알겠지? 자, 출발! 저기 로니. 아, 박사님,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찾았어.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아, 장난 부르기.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신나는 링놀이. 여기 있는 링은 물에 떠있는 쓰레기라고 생각해보고 빠르게 치울 수 있도록 연습을 할 거예요. 마리오! 앞에 있는 왔을 때 볼까? 오, 좋지! 귀여워! 잘했어! 역시 내년에. 어? 이거 뭐야? 빨리 모두에게 알려줘야지. 토토야! 아, 여러분 큰일 났어요. 생활학습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생활학습은 우리 동물 친구들의 건강을 해칠 거예요. 어서 동물 친구들을 대피시켜야겠어요. 얘들아 모두 피해.
버튼을라인만 생활화수를 멈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아, 저거 어떡하지? 어, 여기야, 나를 도와줘. 1970년대 사라진 후 현재까지도 제페니스 시 라이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현재 전 세계는 해양 오염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그들의 터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환경보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잃어버린 가치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와, 여러분, 우리 마을이 드디어 깨끗해졌어요. 어, 박사님, 여기에요. 이렇게 우리 바다도 깨끗해졌으니까 불교 친구들도 스스로 힘으로 넓은 바다에서 신나게 수영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박사님, 그러면 우리 마을을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물개가 너무 좋아서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게 됐지. 우와, 신난다. 신난다. 지금까지 토크에게 사용자 사회사였다. 리카르도 박사의 정재민 사회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